2주 만 남았어. 너 중간에 내가 오라 그러면 와야 될 것 같은데? 네. 내가 비싼 문제 만들어줄 테니 곧바로 풀어봐. 보통은 이걸 물어봐. 미워하지 마. 아, 정확한 표현이다. 이걸 한번 시험 보기 전에 마지막으로 체크를 하고 한번 보세요. 나는 할 수 있다. 문제 풀 수 있다. 엑셀을 A에 올릴 수 있다. 감사합니다. 그럼 맞아야 돼, 넌. 아. 어? 너 계속 13 안 돼? 나 곧바로 은퇴할 거야, 너 점수 안 나와. 안 돼요. 아니, 방법이 없어. 자, 성적을 부탁해 티처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네. 긴장하지 마세요. 자, 오늘의 도전 학생 최하랑. 그러니까 지금 하랑이는 이런 느낌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는 좀 웬만한 건 다 아는데 이게 실수로 많이 틀린다 이런 느낌이었었는데 맞아. 그걸 직접 보니까 실수가 아니라 그러면 정말 유리수 무리수의 정의도 잘 개념이? 모르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문제만 나오면 헷갈려요 이랬는데 그게 헷갈리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워낙 몰랐구나. 많으니까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는 걔를 알아야지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들이 많으니까 그거부터 쫙 고치는데 조금 힘들었어요. 아, 그런 것까지도 정승재는 완벽하게 잡아줬다. 아니 그거를 잡으려 그러는데 시간이 좀 물리적인 너무, 시간이 그렇죠. 너무 어려워. 그렇지만 정승재니까 해냈다. 거의 조용히 하세요. 거의 2주, 3주, 2주만이었구나. 아 맞아, 2주 반. 짧긴 했어. 맞아, 진짜 짧았어. 아, 2주 안에 진짜 가능했을까? 안녕하세요. 아, 하랑이 왔네. 여기 앉아. 아, 네. 2주 후에 우리 시험이야, 진짜로. 2주 반 남았어. 2주 반밖에 안 남았는데 이슬레이션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모험이긴 한데 그래도 아주 적극적인 스타일이니까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요게 이제 너의 교과서니까 뭐 별로 어렵진 않을 텐데 네. 다음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면 기억은? 7의 제곱근은? 맞아요. 맞고 니은은? 아니. 왜 아니지? 루트 25는 어. 5랑 같아요. 어. 그래서 5의 양의 제곱근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여야 돼요. 그래서 틀렸어요. 아니지, 너 네 말이 틀렸어, 지금. 루트 25는 5니까, 아, 플러스 양의 제곱근이니까 플러스 루트 5. 그치, 뭐, 네 말로 양이라 그랬으면서. 리을은? 아, 틀렸어요. 어? 아, 같아요. 루트 16이 뭐야? 루트 16은 4. 플러스 마이너스 4. 어머, 너 지금 또 이러잖아. 루트 16이 뭐야 그랬는데 4. 플러스 마이너스 4 이러잖아. 4야? 플러스 마이너스 4야? 그러니까 너는 실수도 아니라니까. 너 지금 모르는 거야, 루트 16을. 루트 16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4라 그랬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4라 그랬다가 너 지금 헷갈리고 있잖아. 그럼 모르는 거지. 너무 좋은데? 야, 첫날부터 너의 문제점을 발견했어. 나 너무 좋다, 야. 너 이대로 지나갔으면 너 고등학교 때 완전 좌절했을 거야. 발견해서 너무나 행복한데 우리는 너무 큰일 났다. 2주 남았는데 어떡하지? 이거 하나씩 다 알아야 되는 거거든, 정말? 너 중간에 내가 오라 그러면 와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수학 까짓 거 다 맞아 죽었어. 근호를 포함한 시계의 계산에서 엑셀을 A의 제곱근이라 한다. 정의를 모르는 우리 깜찍한 하랑이를 위해 내 말 알만 말은? 실수 그래 A의 제곱근은 뭐 해서 뭐가 되는 수이다? 제곱해서 A가 되는 수이다. 그치? 차근차근 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어, 하랑이. 숙제는 다 했지? 네. 오늘 것까지 다 했어? 네, 오늘 것까지 다 했어요. 아직 좀 힘든 부분이 있어? 근데 좀 연산이 복잡해서 아. 부 하나씩 빼먹거나 부호를 바꾸거나 해서 틀린 문제들이 그러니까 좀 천천히 이것도 차근차근 이렇게 단계를 밟아가는 게 제일 좋아. 예를 들어서 이거 너 질문했었던 거 중에서 어 이거 유리하지 마. 루트 A분의 B 마이너스 루트 B분의 A잖아. 네. 그럼 이걸 맨 처음에 뭐 하고 싶어?
이렇게 끊는 거야. 일단 두 개를 끊어보라. 이거 부담스럽지 않니? 이거 안 끊더라고. 그럼 분리한 다음에 그대로 불러봐요. 루트 B분의 루트 A. 마이너스? A. 그래! 그거 끝난 거 아니니? 왜? 어, 정리되는 거였구나. 이거 이해돼? 이 과정? 네. 평생 사용 설명서 안 읽고 물건 사용하다가. 오! 정확한 표현이다! 사용하면서 방금 읽은 기분이. 맞아! 아, 정확한 표현이다. 요 오늘의 주제다. 와, 너 표현력이 있네. 너 비유를 하는. 야, 너 그럼. 야, 딱 그 느낌이야, 맞아. 괜히 어렵게 하지 마요. 이렇게 네. 그냥 분리시켜서 해버리면 훨씬 더 쉬워. 네. 요렇게 한번 쪼개서 한번 풀어봐봐. 나는 할 수 있다! 언제 풀 수 있다. 그렇게 주신 대로 한번 해봐야겠다. 쭉 가운데 나눠서 쪼개서 풀면 얘를 동그랗게 주면 정말 미치겠다. 아, 어떻게 하면 좋니 얘를. 아, 나 미치겠네, 정말. 60루트인데, 그걸 해놨네요. 야, 너 부피 구하는 게 뭐, 어떻게 구하는 거야? 밑면 곱하기 높이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더하기를 썼을까? 밑면의 넓이 얼마야? 30루트 2. 맞아야 돼, 넌. 아. 어? 너는? 어? 넌 이놈의 새끼! 너 계속 13 안 돼? 밑면의 넓이 얼마야? 60. 높이? 루트 2. 답? 60 루트 2. 이렇게 쉬운 거를 어? 귀한 자식 때릴 수도 없고 어떡하지? 최단 기간이었어요, 저희 프로그램 사상. 두 주 만에 수학을 100점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거 프로젝트였고요. 지난번 이제 수학 점수가 79점이었고 네. 여기서 이제 야, 21점만 올리면 돼요. 21점. 네. 21점만 올리면 말을 너무 네. 그래? 어떻게 성적표가 지금 있어요? 네. 어디 있어요? 어떻게 여기까지가 좋아? 아, 어디서 왜 안 줘요? 성적표. 어디 있어? 진짜? 작가분. 왜? 뭐야? 정말. 연기라고 한 거야? 요새 마술쇼 진행하시더니 지금 마술쇼 이게 마술이지요. 마술쇼 진행하시더니 엉뚱하게 우리 남의 프로그램 마술쇼를 홍보하세요. 아유, 정말 얄밉다. 100만 써있으면 끝나는 거잖아. 어떡해. 솔직히 100점은 아닌 것 같고 100점은 애가 현실적으로 한 88 나올 것 같아요. 아니야. 나는 88이면 뭐하러 맡깁니까? 뭐하러 맡깁니까? 난 어떡해. 보여. 괜찮아요. 일단 점수 많이 올랐어. 왜냐면 전현무가 연기를 너무 못해. 점수 많이 올랐어. 저 표정 봐. 올랐어요? 올랐어? 올랐으면 됐어. 자, 최종 성적을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호랑이가 79점이었고요. 근데 나 진짜 좀 긴장됐나. 나는 덤벙들지 않았다면 이라는 예쁘게 촬영하고 싶다. 전제가 되게 중요합니다. 호랑이의 성적 79점. 2주 뒤에 이 점수로 바뀝니다. 자, 그대로 갈 수도 있고 조금 올랐을 수도 있고 100점일 수도 있고. 오! 아, 내 말 맞지? 오, 잘했다.
오! 아, 내 말 맞지? 오, 다행이다. 오, 다행이다. 오, 다행이다. 다행이다. 오, 다행이다. 고생, 고생. 오, 다행이다. 다행이다. 오! 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우와, 진짜 대박. 아, 잘했어. 아니, 어쩜 그래. 안에도 예쁜 와, 국어 다 맞고. 와. 국어 100. 과학 100. 영어 95. 영어 95. 그러니까 시험 다 쳐 두고. 그러니까 영어 수학 한 문제 쓰는 거. 어, 너무 잘했다. 오! 아니, 사랑이가. 아, 또 너무 잘해. 어째 이렇게. 너무 잘해. 주는 거야? 잘했네. 승재쌤 말대로 실수해서 틀려갖고. 그게 100점 맞았으면 승재쌤한테 큰 소리 쳤을 텐데. 승재쌤이 실수만 안 하면 100점이라 그랬는데 실수를 해버렸네? 그러게. 승재쌤, 죄송합니다. 실수를 했어요. 그래도 승재쌤이 가르쳐 주셔서 이 정도 나올 수 있었던 것 같고, 이제는 수학 틀려도 괜찮아. 원래 수학은 틀리는 거니까 맞는 게 대단한 거지. 그런 느낌으로 열심히 부둥부둥 해주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승재쌤. 정식쌤. 최고예요. 혼낼 거 우리 아무미네 더 혼낼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니한테 더 그랬어. 몰라. 그냥 엄마가 정식 아무 일도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너한테 다 맡겼으면 보고, 좋겠다. 응. 끝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고등학교 가서 이 점수면 그냥 망하는 거야. 나가리야, 나가리. 그냥 진짜 안 돼. 고1, 3월 모의고사는 1등급 안 넣으면 안 되는 거래. 그러니까 저런 얘기 들으면 말하면... 진짜 불안하겠다. 왜 어떻게 올랐는지 모르겠어. 아, 갑자기 머리 아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 같아. 그러네. 네. 야, 이제는 왜 나왔는지 정말로 알겠네요. 어. 정말 잘 나왔다. 아, 호민이는 그 정도는 아닐 줄 알았지, 이번에는. 왜냐면 이번 시험이 다 그 100점을 맞았잖아, 이번 시험이. 아, 내신이 나와서 그래도 3등급 정도는 나오겠지. 그랬지, 나는. 근데 모의고사 전국적으로는 떨어지는 거잖아, 등급이. 그러니까 수준이 확실히 떨어지는 거라고 이제 느껴지는 거지. 야, 근데 진짜 우회다. 더 어떻게 해주고 방법을 난 모르는 거지. 어떻게 더 해줘야 되겠냐. 뭐 과외 선생님을 더 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모의고사 문제집 사는 것밖에 난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 지금. 그랬을 것 같아. 다 방법을 모르고 있는 거야, 지금. 그치? 맞아요. 그러는 것 같아. 엄청 다 뭐 좋은 학원도 아니고 뭐 300만 원, 200만 원에 뭐 학원 다닌다 그러고 있으니 내가 뭐 못해서 아이고, 뭘 못해. 열심히 키우는데. 어머님 눈물까지. 최선을 다해서 키웠는데 왜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해. 근데 난 엄마 마음 너무 이해돼. 그러니까 열심히 키우는데. 좋은 부모님 밑에 태어났으면 좀 낫겠다 생각도. 아이고. 아유, 나 엄마 마음 너무 이해된다. 다 내 탓 같고. 좀 막막하네. 잘 할 수 있다고 해줘야지 뭐 어떡해 우리가. 아, 아이고. 안 하려고 하는 애들도 아니고. 방법만 알려주면 잘할 친구들입니다. 예, 네. 맞아요. 의지가 있잖아 지금 다. 정말 잘 나왔다. 그 고등학교 학습이 고민이 되네요. 네. 고1 기출 문제집을 하세요. 고1 기출 문제집을 하는데 내가 기출 문제집을 풀어야 될 문항수를 정해. 예를 들어 나는 하루 이제 10문제를 풀 거야. 그러면 보통 고등학교 수준에 나오는 기출 문제집에는 문제집에 딸려있는 단어장이 다 있어요. 그럼 내가 이제 10문제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다 외워놓고 문제를 푸는 거지. 문제를 풀고 이제 해설을 볼 때 답 맞았어, 넘어가.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고 내가 문장을 정확하게 읽고 이해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돼. 근데 만약에 이게 조금 다 써보고 손으로 써보고 해석지랑 1대1로 대응하는 게 시간이 너무 아깝다 그러면 그때 이제 강의를 활용하시는 건데 PBS가 됐든 아니면 이제 사이트의 인강이 됐든 그건 무조건 보면서 내가 제대로 글을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거 무조건 하셔야죠. 그때 문제 풀이법을 보는 게 아니야. 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학습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를 3월부터 6월 정도 수준까지는 지금 하세요. 이야. 사람 많으려나? 힘들진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 가지 정형이 있고 뭐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제 귀담아 듣고 해야지.
어? 설명회 왔구나. 아, 입시 설명회. 2024년 진로 진학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달, 두 달 남았죠. 1월, 2월이니까.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5등급 딱 받아오면 야, 다음에 3등급, 2등급 받으면 되지. 안 돼요. 못해요. 올리기 쉽지 않지. 지금 해야 돼요, 지금. 충격이야. 고교 학점제는 여기서 너네가 2학년 때 들을 거 골라와. 통합과학, 통합사회도 해야 돼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특목자 사고가 유리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아이고 머리가 깜깜하지 뭐. 궁금하셨던 거 있으면 제가 이제 질문 받도록 할게요. 네. 네, 선생님 저는 이제 예비 중학교 준비하고 있는데. 예비 중학생? 벌써 오신 거예요? 저 때부터 벌써? 그니까 지금 초등학교. 대박이다. 학원 뒤로 계속 왔다 갔다 아니면 아예 그쪽으로 이사를 갈까? 도움을 받는 게 아이의 향후 이제 대입에 적절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실제로 지금 입시는 정보력 싸움이에요. 정보력 싸움인데 한계가 분명히 있고요. 근데 사실 그걸 아이 혼자는 사실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되고 이거는 어머님들께서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일단은 수집을 하고 종합하고 판단할 줄 아셔야 돼요. 대입을 엄마도 같이 하는 거야. 그래서 엄마의 어깨가 무거워져. 그래 점점. 이게 그러니까. 다 엄마 그러니까 엄마들이 어깨 무거운 거. 아 정말. 네. 네. 실버 검사를 이때 안 해. 엄마들이 되게 적극적이구나. 진짜 적극적이었어. 네.